당신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였나요? 엄마가 찾으러 올 때까지 꼼짝도 안 한 그곳, 그 자리. 마지막 친구를 이겨 우리 동네 최고가 되었던 그때. 그렇게 한재갑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었습니다. 네, 오락실을 너무 많이 다녔어요. 게임이 너무 좋았고. 결국에는 부모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컴퓨터 학원을 다녔었고요. 그때 배웠던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됐었던 것 같아요. 노트를 꽉 채운 그림들로 반에서 가장 인기 있던 그때. 부모님의 꾸지람은 잊게 해주고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준 판타지 만화에 빠진 수많은 밤. 그렇게 송민규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었습니다. 어릴 적 즐겨했던 게임이나 그 애니메이션이 판타지 관련된 장르들이 많았고요. 낙서로거나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캐릭터를 많이 그렸고요. 이미 항상 좀 목말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일을 제가 하는 일로 삼겠다. 전공학과보다 프로그래밍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그때. 언제나 꿈꿔왔던 일, 그 기회를 처음으로 잡은 날. 그렇게 김정호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었습니다. 제가 처음에는 한의대를 다니다가 의대 시험도 치고 그다음에 공대도 함께 시험을 쳤었어요.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어요.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했어요. 생각해보니까 컴퓨터를 공부하는 게 내가 더 즐겁겠다, 재밌겠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었어요. 나를 쏙 빼닮은 녀석이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던 날. 아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진 또 하나의 꿈을 갖게 된 그날. 그렇게 박성훈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었습니다. 아이 얼굴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질리지가 않잖아요. 돌아서면은 또 보고 싶고 금방 아쉽고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. 둘 다 내 자식 같으니까. MMORPG 게임은 온라인 게임 장르 중에서도 굉장히 멋진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MMORPG는 이 본질적인 측면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 한계를 극복을 하고 싶고요. 블레스는 시작부터 월드의 영웅이 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모두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MMORPG를 지향하고 있습니다. 한국 MMORPG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도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블레스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모든 걸 갖춘 MMORPG입니다. 제가 느끼는 이 즐거움과 감동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모두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됩니다. MMORPG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된다.